네, 반갑습니다, 이득입니다. 아침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식회사업을 1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노선주사님께서 맨날 단상 올라가셔서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저에게 부산에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네, 복사의 기회가 왔습니다. 네. 사장님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노동사장님께서 이게 이제 이동 중에요. 막 이동 중에 가끔 웃으실 때가 있어요. 채팅방을 보면서요. 막 흐뭇해하면서 뿌듯하게 웃으십니다. 그게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와우 파티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꼭 여자분들이 이렇게 쇄골 나오게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도 보고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오늘 40분 동안 진행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요. 한 40분 정도가량 진행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시스템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강의는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은 이 사업을요. 여기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시크릿이 처음이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또한 처음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한 방법이고요. 이미 50년이 넘게 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을요. 기존에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뭐 와주신 경제사장님이나 김진사장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봤더니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지키면서 해야지 되더라가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요 지키는 건요 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사장님께서도 기존에 어떤 직장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방법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면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인생의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요 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만은 어떻게 하셔라 그런 노하우를요 발휘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요 검증이 다 됐고요 어떤 큰 빅 리더도요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하라 그럼 그 시스템은 뭐냐 표현이나 어떤 내용만 틀릴 뿐이지 그 맥락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요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사업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미 어때요? 정답까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게 이 사업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유가? 아니,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미 정답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 정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께서 하는 방법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어야지 되냐면요 내가 뭘 하는지부터 알아야지 된다고 맞죠? 저는 제가 뭘 하는지 아는 데까지 한 4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크릿을 하는데 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왜 힘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요 사장님께서 미리 알고 시작하신다면 어때요? 이 사업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당연하게끔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항상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사업 시간 그 다음에 우리 1박 세미나에서도 늘 강조했습니다. 합손제보 강조하죠. 네. 우리는 이미 논리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뭐예요? 이 회사 합법적인 회사 맞아요. 맞죠? 그리고 타이밍이요 너무나 좋대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선점이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선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은 어때요?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이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나라에서 백화점, 면세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마지막으로요. 보상 플랜?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요. 내 사업 도구로 시크릿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요.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업 설명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아메이나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 같은 회사를 알고 계시죠? 네. 네. 여기서요, 이 회사는 대한민국으로 오픈한 지 20년에서 25년이 된 회사입니다. 20년에서 25년 이 회사를 선택해서요, 선택은 그분들이 했을 거예요. 선택을 해서 노력과 대가 지불을 하신 분들 있죠? 꾸준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어때요? 상식처럼 알고 있다라고. 근데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보다 더 좋은 기회가 시크릿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일이라면 아메이는요 1959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회사가 맞죠? 예, 미국 회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생이 만든 하나의 논문이에요. 졸업 논문에 있던 마케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물건을 어떤 좌판이나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곳은 없어지고요. 어때요? 사람들 관계에 의해서 이 제품이 유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요. 그게 하나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방법이다 보니까요. 어때요? 대부분이 어떤 회사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거의 다가 미국 회사랍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이 마케팅은요 미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원래 아시아 시장은 어때요? 원래 이 관계 마케팅이 발달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친구가 하나손해보험을 다닌다, 제가 하나손해보험을 다닌다 그러면요 이대규를 보고 가입하는지 하나손해보험을 보고 가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논리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성향을 띄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관계 마케팅이요 전 세계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어느 지역에서 나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매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왜 아시아에서 많은 매출이 있어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역시 미국 회사이긴 해요. 맞죠? 근데 매출은 어때요? 아시아 시장에서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메이 있는 최고 직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최고 직급자들이요. 맞죠? 이런 분들은요 과연 아시아 사람일까요? 아니란. 미국은 매출이 없어요. 이분들은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시크릿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내에 매출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요 네트를 그물을 짜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냐, 수십 개 어떻게 해요? 아시아 나라를 이렇게 오픈한다고요. 그래서 어제 김진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식민지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글로벌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없었다? 단군 일에 없었다니까요. 단 한 번도요. 시크릿이 처음입니다. 시크릿은 지금 사용이 굉장히 적극화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글로벌 오픈을 시작했죠? 거기서 성공자가 나오고 수많은 소비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크릿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시아 시장을 가장 처음으로 한국을 오픈해줬대요. 맞죠? 네. 예. 우리는 여기서 시작한대요. 자, 대한민국 삼각형 안에서도 우리는 선점이에요. 예를 들면 아메이는 어때요? 25개 이상의 나라를 오픈했잖아요. 한국을 오픈하기 전에. 91년도에 들어왔다니까. 1991년도에. 이때 아메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랑 치약 몇 개 갖다 사업을 할 건데 한 500만원씩 회원가입비랑 제품을 사야 된대요. 91년도에요. 25년 전에. 그게 뭐냐고 했더니 아메이라는 회사래요. 사업하실 거예요. 제발 믿고 사업하실 거예요. 이성 사장님 시크릿도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 네? 자, 이때는 인터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메이라는 회사 검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힘듭니다. 자, 정보도 부족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시크릿이라고 하면 미국에 매장이 있는지 어때요?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회원가입비가 약 20만원 정도까지는 받았다고 해요. 회원가입비만요. 지금 물가가 좀 한 150만원 정도예요. 제품은요 4가지밖에 없었어요. 세제랑 치약 10개. 그리고요 어때요? 사장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요 정제가 되기 전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요 믿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때요 1991년도에 이때 어쩌면 그 전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요
여기 위치에서 선점이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선점을 해서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선점만 해서 절대 성공 못해요. 네. 선점과 성공을요 좀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 선배는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 그러는데요, 저랑 같이 시크릿을 하고요 6개월 동안요 어때요? 지난 1년 동안요 약 6개 이상의 회사들 선점하러 가셨다니까요. 계속 선점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대규 자리래, 이번에는 뭐 부장 사장님 자리래요, 이번에도 크리스 사장님 자리래요. 그 자리에서 저랑 작년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되게 많았다니까요. 몇만 명이 있었다니까요. 자, 우리는요 노력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2015년도가 되니까 어때요? 정보가 발달했죠. 네? 우리는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아메이에 대한 회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메이를 알고 있고 심지어 광고도 해요. 아메이가 지구가 망해도 마지막까지 있을 기업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지난 25년 동안요 아메이 제품을 한 번씩은요 우리 어머님들은요 한 번씩은 다 써봤습니다. 한 번씩은요. 그리고 어때요? 회원가입비도 안 받는데요 쓰고 싶으면 공짜로 회원가입해라 이거예요. 우리 실크로 공짜로 사장 이렇게 파트너 모집하면 어때요? 사업 잘 돼요 안 돼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제품은 4가지에서 5,000가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은요 91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쉬웠을까요? 2015년도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쉬울까요? 지금이 훨씬 쉽다니까요. 내가 아메이 사업 시작하잖아요? 시장 몇 개로 할 수 있어요. 당장 쉽습니다. 왜요? 애터미도 어때요? 당장 쉬우니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사업하기는요 이 환경이 쉬워졌다고요. 근데 돈은 누가 벌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벌어, 여기 있는 사람이 벌어요. 돈은 여기 있는 사람이 번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사업이 쉬워가지고요 아메이 얘기하면서 메이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돈은요 이전에 고생했던 분들, 이분들이 많이 벌입니다. 우리는 치약을요 하나 써서 치카치카 할 때요 이분들은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다니고 쇼핑을 하면서 어때요? 통장에 1원, 2원, 3원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요 여기서 시작하면 사업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상식적으로 여기서 했던 분들이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시크릿은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일이요 사장님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아니 조금은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 하시는 분들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왜 당연하냐고요? 아니 이때도 힘들었는데 시크릿은 여기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무시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크릿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 선생님께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 아시아 국가를 오픈할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는 어때요?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그 제품이 어때요? 우리 대신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어. 우린 거기서 사업을 펼치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조금 수월하게 빠르게 가고요 정말 많은 재평가를 받을 거예요. 시크릿이 아시아 지역이 계속 오픈할 수 있어요. 왜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사장님께서 지금요 대한민국에서 시크릿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리 어때요? 가장 좋은 스폰서님이 있는 가장 어제 그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로얄 패밀리 라인입니다. 진짜 가장 좋은 이 라인에서 시크릿 사업을 시작했다는 건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받을 보상, 아니 향후 1년, 2년 앞으로 계속 받을 보상은요 미국에서 아메이를 처음 했던 분들과 거의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급이나 소득이요 이런 비전을 정확히 알고 사업 진행하시면요 크게 의미 없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계속 무너졌다 올라갔다 무너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시아 시장을 다 꾸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래요. 맞죠? 하는 일이 이건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비용도 이미 다 지불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다. 자 시스템은 한번 뭐라고 써있죠 사장님? 시스템은요 뭐라고 써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자기구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방법.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저건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책이든요 다 나와요. 시스템대로만 하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시스템에 안착되시는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 그 외의 사람들 전부 다 똑같아요. 시스템대로 안 해요. 네. 자, 이 시스템은요 아까 얘기했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내가 하는 일을 알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화장품이 좋아요. 좋으니까 알릴 거 아니에요. 맞죠? 좋은 거 알려면 나부터 뭘 해봐야 돼요? 써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써보지도 않고 이 제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처음에 제품도 써보지 않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때요? 허수가 많은 겁니다. 모래성 같은 거라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제품이 좋고요 회사가 좋고 보상이 좋고 타이밍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네 가지가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환상적으로 들어가죠. 그 네 가지가.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이게 뭐 후원으로 간다는 표현이지만 사람한테 알리러 가는 겁니다. SNS가 됐고 뭐도 됐고 뭐도 됐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자, 명단은 어때요? 뭐라고 써있어요 사장님? 짧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처음에 저는요 이 사업을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상품을 판매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어때요? 판매하는 능력은 한 10% 20% 좀 발전된 것 같아요.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회사에 대한 보상 제품 여러 가지 이 세트를요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요 이렇게요 이렇게 등록을 시키잖아요. 이렇게요. 맞죠? 이렇게요. 근데요 네트워크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정인원님께서 그러셨어요. 뭐 주변에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게 뭐냐면요 친구 이렇게 데리고 와서 후원하기가 어때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인 받기 쉽습니다. 판매하기 쉬워요. 근데 네트워크 기능은요 판매하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복제하는 능력이에요. 네. 복제 능력이 훌륭하신 분이 뭐예요? 이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대기는요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어요. 시크릿에 대해서. 그걸 다섯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다섯 명을 복제시켜야 돼요. 후원해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요 우선은요 내가 사업하면요 이 한 사람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분을요 정확히 후원해서 복제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어때요? 이대기 매출이 클 거예요. 하지만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분은요 처음에는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사업이 더뎌? 혹은요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지? 라는 표현을 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분을 100% 복제했다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요? 나와 똑같이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도 우리 어때요? 5명 키우는 게 쉬워요? 1명 키우는 게 쉬워요? 1명 키우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최소 아니 많이 후원해서 많이 복제하면 좋은 겁니다. 그건 더할 거 없죠. 근데요 최소 우리가 이렇게 2명을 후원해서 정확히 복제하자 이거예요.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누구는 복제가 빨리 되고 누구는 복제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요 내가 인맥이 많지 않다고 해서 사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뭐 명단 많다고 뭐 좋긴 좋겠지만요 그거랑도 별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는요 모든 리더 사장님께서 얘기하세요. 사업소장 뭐라고 해요? 간단히 하시라는 겁니다. 뭐 사업소장 제가 2시간까지 하시는 분 봤어요. 커피숍에서 미꾸라지 죽은 동물색깔 다 보여줘요. 파란에 드러나 있는 치약 막 하면서요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앞서 제가 얘기한 합성재고는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누가 설명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좀 잘하냐 보다는 이거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요 좀 최대한 간단히 하세요. 저는요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삼각형그리면 우리 어때요? 여기 선점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유우령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뭐가 대박이야 그랬더니 이 화장품 사업하면 네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을요 주급으로 받을 수도 있대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웃기잖아요. 아, 왜 이렇게 저렇게 허황된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이렇게 콧바람 든 얘기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령 사님께서 눈에서 어때요? 우리가 레이저 맞췄다고 하잖아요. 레이저가 나오고요. 입에서 개거품을 부는 거예요. 아, 개거품을만 물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우리 그런 마음의 편지 이런 거 봤죠. 문자로. 이 문자를 뭐 10명한테 안 보냈을 때 불행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찝찝하잖아. 저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드는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 팔아야 돼? 저는 무조건 어때요? 판매 개념이니까. 그랬더니 한 10만 원 정도만 안 판매하고 네가 고객 주거나 네가 쓰면 된대요. 그리고 어때요? 아, 내가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아, 돈 200에 월 10만 원인데 이거 내가 제품 안 바꿔 썼다가 만약에 윤여사에게서 그런 돈을 받으면 어때요? 내 좋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때요? 그 정도로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마음의 편지 받는 느낌입니다. 무조건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써있죠? 툴이 대신 일하게 하라고 써있습니다. 저 툴의 최고의 툴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요 이 사업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뭐 어떤 사업 설명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동영상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보내주면 그 사람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냥요,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해 올 거예요. 근데 안 본 거예요. 100명 100 다 안 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내가 이 사업 설명을요 처음 듣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정말 많은 나와 함께할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10번 듣고 한 명한테 이야기해라,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것도 어때요? 좀 내가 성격 급하다 그러면요 내 스폰서를 이용하라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요 내 매출을 공유받는 여러 스폰서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 스폰서를 우리는 어때요?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나는 처음에 와서요 어떤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초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때요? 잘 살아왔잖아요. 그 주변에 어때요? 한 명, 두 명이요 내 이야기를요 20분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초대한 이 손님한테 내 스폰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프로모팅을 해줘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프로모팅으로 시작해서 프로모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로모팅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프로모팅이 뭐예요? 내가 하는 시크릿 사업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월달에 노속주사님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 시크릿을 거절한 이유는요 제가 시크릿 프로모팅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뉴스킨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시크릿을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프로모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요 5월달에 시크릿이요 와 진짜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구나, 앞으로 나한테 이런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이 든 순간 어때요?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요 프로모팅을 강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 이것 때문에 신혼여행도 포기했어, 그리고 보험에서도 그만둘 거야 라는 걸 프로모팅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 왜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보험을 5년 동안 포기하지? 약간의 어떤 게 드는 거예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프로모팅은요 강하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내 시크릿 프로모팅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요 저는 그때 제가 대부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봐가지고 그냥 뭐 잘 몰라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우리 누나를 넣고요 여기는 우리 매형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시켜요. 바이너리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냥요. 자, 근데요 사장님께서 이제 두 번째는요 내 스폰서 프로모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정도,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하냐면요 이분 귀한 분이니까 이분이 오시면은 커피 한 잔은 네가 꼭 사라고 얘기합니다. 만 원이면 어때요? 아, 내 커피 내가 사 먹었다니까 네가 커피 한 잔 정도 어때요? 이 스폰서 와서 사업 설명해 주실 분께 차를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내 돈 써서 대접하면 우리는 어때요? 일단은 아, 5천 원 썼으니까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20분이 됐던 뭐 불법 다단계였던 진짜 합법적인 게 됐든요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사장님께서 좀 스폰서 활용을 좀 하셔야지 돼요. 자, 그 네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핀을 매일 차고 다니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각 지역으로 가시죠? 근데 내가 핀을 차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핀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핀은 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어때요? 눈에 띄잖아요. 확 띄잖아요. 방패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핀을 안 차고 있었으면은 아마 제 복장을 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오늘도 이래? 아니면은 뭐 돌잔치나 결혼식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핀을 차고 있으면 뭐예요? 그 친구는 이 핀이 브론즈건 크라운 라이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물어본다니까요. 너 뭐 이건 뭐야? 오늘 어디 갔다는데 이건 뭐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요? 또 그냥 간단하게 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핀은요 어때요? 항상 차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육장 가는 거예요. 교육장 가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요, 시크릿을 믿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몇이나 있어요? 내가 시크릿을 100% 믿었다, 이 보상 플랜이 끝났다, 이 회사가 정확히 안다, 이런 분들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갔다가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써봤던 제품이다, 미국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로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모든 분의 세일즈가 됐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됐든요, 처음에는 개인의 신뢰를 바탕을 한다, 안 한다.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대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나 건달이나 뭐 예를 들면요, 뭐 안 좋은 사람이다, 형님.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듭니다. 성공하다고 하더라도요, 좀 그 기간은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인쇄소로 받지 못할 겁니다. 내 개인 신뢰를 바탕으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사실을요 믿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이 뭐예요? 맨날 얘기하는 합선 재고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내 파트너가 생깁니다. 맞나요? 네. 근데 대부분은 어떻다? 나를 믿는다, 시크릿을 믿는다. 거의 대부분이요 나를 믿는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대 2나 9대 1이에요. 9대 1. 8대 2나 9대 1. 강대리 사장님이 저한테 보험금 청구하러 오셨다가 제가 시크릿 이야기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뉴스킨 한 달에 260만 원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왜?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그런 비슷한 건데 10만 원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 신뢰가 거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럼 그럼 나 한번 해볼까? 너가 하는 거면은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작은 능력입니다.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가장 작은 능력이거든요. 여기 저는요, 작년에 제가 그 정지 이후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요거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것만 계속 열심히 했어요. 나를 믿고 하자. 이 사업 괜찮은 거다. 안 망한다. 사색이 없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나만 계속 믿어줬어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때요? 복제를 안 시키고요, 계속 판매를 해요. 근데 뭐냐면요, 자, 내 그룹을 성장시키려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또다시 내 파트너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똑같은 사실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해시켜줘야 돼요. 네. 사장님 파트너분들 중에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죠. 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사장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것도 저도 처음에요. 작년에요. 제 파트너의 90%가 간 거 아시죠? 아니, 10%가 간 게 아니고 90%가 갔어요. 아니, 어떻게 가도 그렇게 한 번에 다 가나 몰라. 예? 네? 아니, 다 갔다니까요? 뭐예요? 일본만 온 거예요, 일본만. 아무도 복제가 안 되고요. 그냥 이대규가 판 보험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요, 정말 신기하게 다 갔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우리가요, 아는 만큼 저희 분이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사장님들 처음 이 사업을 접하시면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한 확률 사업이에요, 맞죠? 대수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확률적인 거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 파트너가 10명이 모집이 됐다. 그러면요, 그냥 4명은요 내가 그분한테 잘해주고 뭐라고 어떤 말 상관없이 어때요? 네, 이 사업을 떠나요. 1년 안에. 그냥 그렇다고요. 네. 다른 네트워크에 가거나 아니면 시크릿 오토시를 유지 안 하면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한 3명 정도는 뭐예요? 그냥 이 작품이 좋아서 쓰는 겁니다. 사업 설명에도 안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도 안 들어오세요. 근데요, 제품은 너무 좋대. 그래서 어때요? 제품만 쓰면 되겠대요. 나머지 이 3명이 뭐예요? 이 3명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같이 이렇게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파트너의 20에서 30%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요? 교육장, 세미나, 1박 2일 이런 데를 같이 다니셔야 된다. 그분들이 바로 요 분에 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사업 하면서 제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장님 사업 힘들어요, 저 힘들다 막 이런 말을 좀 듣기 싫어요. 왜냐면요, 이 사업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10명의 파트너 만들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명 다 만듭니까 이거요? 아니에요. 등록하는 방법을 어제 노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스폰서가 등록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나를 피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내가 등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파트너가 등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0명 만나면 무조건 돼요. 한 명은 10명을 초대하면 한 명은 된다 이거든요. 그러면요, 힘든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맨날 브론즈 가라고 하죠. 이 두 명 브론즈 가라고 하죠. 내가 40명을 만났는데 4명이 안 됐다 이거예요. 나는 50명 만났더니 4명이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 조금 힘들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 2명 만나고 2명이 안 됐대요. 그리고 힘들대요. 네? 아니 당연한 거니까 빨리 그 거절을 빨리 맞아야 됩니다. 거절의 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맨날 가서 이런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나랑 시크릿 하자. 그럼 친구가 뭐라고요? 미쳤어? 미쳤어? 나랑 시크릿 하자. 그럼 너나 할 거 어때요? 나나 할게. 시크릿 하자. 이 바보 같은 걸 10번 하면 한 명의 파트너가 생긴다고요. 우리 처음부터 얘기해도 다 이해 못한다 이거. 그냥 내가 뭐 하자고 해야 돼요? 시크릿을 하자고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내 바이너리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확률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내 이렇게 모셔온 내 파트너,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제품 좋고 합법적이고 사재기업소도 알린 이 파트너를요, 또다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주라, 우리가 복제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복제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라면서요. 그 두 분을 내가요 아주 정확하게 후원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요? 사업 설명회도 같이 와주고 이런 세미나도 같이 와주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내 파트너가 이 사업을 이해하면요 어떤 표현을 써요? 나한테 처음으로 얘기해줘서 어떤 말을 해요? 고맙다는 말을. 그래서 그 파트너는 또 어때요?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사람. 내가 나중에 이걸 다 이해해서 그랬더니 얘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왔구나를 알아요. 그럼 어때요? 떠나가던가 아니면 나도 또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올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사업이 아니래요. 우리가 AB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노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요, 이 사업에 대한 보상 플랜부터 회사까지 다 이해가 되면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이해가 된다고요. 그럼 어때요? 그분은요, 주변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요, 이 교육장은요, 자, 스폰서가 안 오고요, 파트너가 안 와도요, 어때요? 나 혼자라도 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정인 사장님이 저한테요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사업 잘하고 계신데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저희는 유튜브로 들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저한테요 아무런 말도 안 거시는 거예요. 말 안 거시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말 안 거는 게 유튜브로 들어서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지 왔더니요 90%가 갔어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복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세 번째는요, 이 1박 2일 세미나도 똑같아요. 자, 가장 작은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요. 두 번째 내 파트너를 복제하셨어요. 근데요, 이거는 두 번째 능력의 가장 큰 세 번째 능력이 뭐예요? 1박 세미나라고요, 세미나. 네. 사장님, 여기서 혹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 계세요? 프랜차이즈? 네. 사장님 계시네요. 어떤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은 있어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음식점 프랜차이즈다라고 치면요,
내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는 어때요?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때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놨어요?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대요. 아 도전이라도 할 수 있대요. 이대규처럼 보험 영업사원 하다가 지방대 나온 사람도 어때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태 사장이 뉴스킨에서는 한 달에 260만원 맞추기도 힘들었었다고요. 근데 시크릿은 어때요? 판매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맞춰야 될 마감도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잘 내가 좌우로 계속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1억 갖다 할 수 있습니까? 프랜차이즈 뭐예요? 네. 1억 갖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시스템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능력 없고 돈 없는데도 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만든 시스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인정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안 들어오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네? 근데 프랜차이즈 내가 한 5억 정도 주면요 그 회사가 만든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5억 주고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 레시피 안다르고 내가 개발하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혹은 한 달에 한번 위생교육 있다고 해서 본사로 불러요. 멀다고 안 갑니까? 네? 아, 당연히 가잖아요. 나만 안 불러봐 그럼 어때요?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왜 스폰서가 가자고 해도 안 오냐고요. 우리 인정하고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능력 없고 큰 자본고 없이 시스템 안에 들어만 가면 성공한다니까요. 들어오게끔 해준다는 데 안 간다고.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강조하면요. 아, 왜 저 사람이 나를 속박할까? 뭐 자기가 다 해야면 다 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야 저래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내 파트너가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네. 내가 돈을 벌려면 어때요? 내 파트너가 돈을 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크라운과에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내 파트너가 브론즈 만든 겁니다. 브론즈 만들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브론즈가 갈 수 있다는 건 뭘 뜻해요? 크라운과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자, 그래서 이 세미나는요 여기는 사업자, 소비자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세미나 안 오신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냥요? VIP 고객. 아, 생각해봐요. 내가 화장품 방문 판매하고 화장품 매장에 대전에서 차렸어요. 근데요, 뭐 평소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200만원씩 제품 사준 거예요. VIP 고객 맞죠? 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높고 세미나 안 온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근데 나도 이 사람이 200만원씩 사줬는데 내가 인사치레도 안 했어요. 고맙다고도 인사치레도 안 했어. 근데 다음 달 와서 또 10만원씩 사러 오는 거예요. 어때? VIP 고객 맞죠? 네. 잘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면 쓰시면서 잘 해주시고 근데도 세미나 오세요 이렇게 얘기만 해주시고 싸우면 안 됩니다. 파트너 분들이랑. 자, 사업자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 세미나 오셔도요 둘째 날 여기까지 남으신 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부산에서 다시 일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전국에서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자, 전체 파트너의 몇 프로요? 20에서 30%. 그리고 어때요? 세미나는요 이 세미나 위에 잘 보이는데 동기부여 감동 재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박 세미나를 가면요 이런 거죠. 애규야, 나 너 믿는다 이거. 너 믿고서 사업 설명 몇 번 들어보니까 이것도 다 이해했어. 내가 이제 움직이면 돼. 근데 형이 어떻게 거기 1박 2일 세미나 형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형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내 사회적 지위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요 와봤더니 자 1박 세미나의 가장 큰 목표가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요 와봤더니 내가 평소에 아 이거는 좀 무시했던 거다 동기부여가 안 받았어. 근데 어때요?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의사가 여기 와서 어때요? 스피치를 하고 있다. 혹은요 내가 연봉 1억인데 와봤더니요 뭐 연봉 3억도 있고 5억도 있는 분이 이런 시크릿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사업이요? 다르게 보입니다. 제 사촌동생은 어디서 동기부여 받았냐면요 정인사장님이랑 말씀하신 거 비슷해요. 세미나에 왔더니 세미나 오기 전까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세미나에 왔는데 그 전주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옷도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요 이렇게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올라오셨어요. 화장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담담하게 보이드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보이드 스피치를 하시고 다음 달에 플래티넘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내려갔는데 제 사전에 이런 거 오빠 이번 세미나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왜? 뭔 때문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이 스피치하는데 뭐 한 거예요? 와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도 어리고 저 사람보다 나이도 어리고 더 똑똑하고 얼굴도 이쁘다 이거예요. 저분도 했는데 나는 무조건 골드 플래티넘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하면 다 되는구나. 자 어때요? 이 동기부여는요 스피치 여기서 있던 교육 아니면 우리가 했던 어때요? 애프터 미팅 시간 있죠? 어떤 거기서 했던 스폰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1박 2일이며 온전히 체크리스트에 노출시키는 거라고요. 가장 국제가 빨라지고 쉬워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모셔오시라고 1박 2일 모셔오죠. 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 1, 2, 3번을요 저는 그냥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거절하면 그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어제 저희가 그 해변가 쪽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조선비치 맞나요? 거기 호텔 좋은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레스토랑 가면은 좋은 그 호텔 레스토랑이 어때요? 웨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웨이터 아마도 한 달에 어때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어때요? 복장 어떻게 한다고 해요? 복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기에 자기 명찰까지 딱 차요. 한 150. 그리고 그분이 뭐 하냐면요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요 무이 드시겠습니까? 물어봐.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물 아무것도 됐다고 하고요. 물 드시겠습니까? 물어봐. 계속 그냥 이것만 묻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떤 분 이대규가 가서 저는 물 지금 안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웨이터가 충격을 먹나요? 네? 아, 충격 먹어요? 안 먹어요? 아, 그 웨이터가 집에 돌아가면서 와 내가 진짜 웨이터를 할까 말까 고민해. 그렇게 바보같이 고민하는 웨이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왜요? 그 사람한테 일은 뭐예요? 물 따라주는 걸 물어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물을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주면 된다고. 우리는요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벌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최소 어때요? 재수 없어야지 한 달에 1000만원 벌려요. 그리고 하늘이 똑같네요. 물 먹을 거냐 물어보면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요 시크릿 할 거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도 일어나요? 처음에 그 물 먹기 싫다는 사람이 처음에는 물이 먹기 싫었는데 중간에 식사 도중에 지난이 어때요? 한 번 싫다고 해서 그 웨이터가 저놈이 저 새끼한테 다시 난다고 해요? 너 물 싫다고 했지 다시 난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중간중간에 가잖아요. 중간중간에 가서 또 물어본다고요. 뭐라고요? 물이 드시겠냐고 물어보죠. 그럼 그때는 어때요?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행운도 있어요. 여기 물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모처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처럼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께서 이 사업이요 인생을 바꿔줄 사업이에요. 내 인생이 바뀔 만한 사업이래요. 근데 이거 일같이 하냐고요. 우리. 일같이 합니까?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보험회사에서도요 10명 만나면 한두 명 고객 만나는 건 똑같았다고요. 근데 제가 이 사업 했을 때 미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한준호 사장님 오시죠? 한준호 사장님 아침 새벽 5시에 저기 와우카페 하시고 2천 출발했어요. 2천 부산에서 경기도 2천입니다. 자 뭐냐면은 보험은 다 가입했다니까요. 그 보험은 겁주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노동처 사장님이랑 신수연 사장님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제가 신수연 사장님한테 갔어요. 야 성철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야 결혼은 현실이야. 그럼 어때요? 보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수연 무슨 시장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그냥 겁줍니다. 그럼 어때요? 두 분이요? 몸을 준비하죠? 그러면 항상 이래요. 여자분은 남자 껄 빡빡하게 네? 남자는요? 여자 껄 빡빡하게 입는다. 자, 이렇게 저는요 공포를 팔았다고요. 겁을 줬다고요. 근데 시크릿은요 우리가 누구 겁줍니까? 네? 필요 없는 것만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적어도요 내가 인생에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그 사람들한테요. 이 기회가 없다면서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이러면은 좋은 대학교 못 가서 좋은 직장 못 갔잖아요. 예전에 돌아가면 우리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앞으로 살면서. 근데 시크릿은요, 말도 안 되게 논리적으로 여기서 시작한대요. 여기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사장님들 마음이라니까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죠. 또 1년 뒤, 3년 뒤, 5년 뒤 그런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차피 한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요? 일같이 하자니까요, 일같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 정답도 정해져 있어요. 나만 하면 된다, 나만. 아니, 성공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우리가요? 실패가 아니고 도전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는 항상요, 100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요, 브론즈 때 신혼여행 포기했다 이런 사람이 페널티 350만원 벌었습니다. 5월 11일날 노동사장님이랑 저랑 결혼 날짜 같이 잡으신 거 아세요? 5월 18일 11일 노동사장님이 돈 주고서 날짜를 두 개 잡았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너 뭐 할 거냐고 하니까 5월 저기 11일 한대요. 그럼 나는 18일 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요. 근데 지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요, 이 세 가지가요, 한 두 달 하다 보면 이제 파트너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사장님 맨날 똑같은 거, 세미나 가도 똑같잖아요. 사업 세미나 가도 뭐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왜 똑같은 거인지 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저 보험하니까, 제가 보험하다가 자동차 달아요, 갑자기요? 우리 어때요? 똑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일이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업 설명이랑 똑같아서 못 듣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요, 진짜 내가 즐기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요, 사장님께서는요, 정말 걱정 없으시고, 우리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100만 명 가는 겁니다. 그냥 좀. 그리고요, 100만 명 차이가 나면요, 정말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나라에서요, 내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오늘 이 순간순간 내 주변 사람들, 내 파트너분들한테 집중하셔가지고요, 내 레그를 탄탄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스템 쪽에서 사업